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쇼핑몰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세무정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역직구 쇼핑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역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 직구의 반대말이죠. 네, 저희 해외 직접 구매한다라는 말이 이제 직구인데 거기에 반대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구매자가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거에 반대. 거꾸로 국내 판매자가 해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대행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내 오픈마켓과 같이 이 해외 판매 사이트, 뭐 대표적으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판매자가 해외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절차는 마찬가지로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자가 구매를 하게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주문 접수가 이루어져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품 재고를 해외로 바로 발송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일반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외로 나간다는 점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구매대행이 주로 수입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거꾸로 역직구는 수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수출 관련된 인보이스라든지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지만 저희 역직구 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 통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직접 다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수출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이 부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직구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수출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세무적으로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련해서는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로 발송했다는 해외 배송 관련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우체국 EMS 내역을 꼭 첨부하셔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직구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 더 세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말 그대로 수출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서나 이제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번 신고 때마다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등 영세율 관련된 신고에서는 조기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렇다면 일반 우리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내는 입장인데 저희 일부 많지 않지만 역직구 쇼핑몰의 경우에는 계속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역직구 쇼핑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 방금 말씀드린 소면이나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충분히 관련된 백업 서류들 준비하시고 신고할 때 문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